원형 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액 절제 수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원형 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액 절제 수술을 시행받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수술의 개념과 진행 과정,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합병증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만한 수술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목적과 효과. 치액이란 항문질환을 뜻하는 치자와 덩어리라는 뜻의 핵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로서 항문의 피부와 점막 밑에 혈관이 늘어나서 생긴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치액은 항문의 안쪽으로 1.5cm에 위치한 치상선을 기준으로 치상선 위쪽에 점막 조직에 발생한 내치액과 치상선 아래쪽에 피부에 발생한 외치액으로 구분됩니다. 내치액의 주요 증상은 늘어난 점막과 혈관 조직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탈항과 손상된 치액 조직에서 발생하는 출혈이며 외치액의 주요 증상은 늘어난 피부가 항문 밖에서 만져지는 출피와 혈전이 생기면서 외치액이 갑자기 부어오르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액 환자들은 내치액과 외치액이 복합된 혼합치액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의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치액의 증상 중 출혈과 부종, 그리고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증상 치료법으로는 변을 부드럽게 하는 변비약과 혈액순환 개선제 등 내복약, 소염진통과 항균작용을 하는 좌약, 부종과 혈전을 가라앉히기 위한 온수좌욕 또는 출혈을 멈추기 위한 냉수좌욕 등이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경화제를 주사하여 치액조직을 경화시키는 시술이나 늘어난 혈관을 고무밴드로 묶어주는 고무밴드 결찰술 등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법은 일시적으로 증상만 호전시키거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치액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치액 조직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원형 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액 절제 수술은 PPH 수술이라고도 불리는데 원형 자동문합기는 스테이플러를 이용하여 원형의 신체 조직을 자동으로 절단하면서 연결해주는 수술 기구입니다. 집도인은 탈출된 점막층과 치액 조직을 항문 안쪽으로 밀어넣은 다음 복주머니 모양으로 치액 조직을 봉합한 후 원형 봉합기 한쪽 끝에 고정시키고 조인 다음 원형 봉합기를 작동시켜서 치액 조직을 절제함과 동시에 점막을 봉합합니다. PPH 수술은 원형 자동문합기를 이용하여 늘어난 점막과 치액 조직을 한 번에 절제하면서 봉합하기 때문에 기존의 치액 절제 수술 방법보다 수술 시간이 짧고 간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상선 위쪽의 점막 조직에는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치액 절제술에 비해 환자의 고통이 현저히 적을 뿐 아니라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드물지만 수술 부위에 남아있는 스테이플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에 대해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과정. 치상선 아래쪽 피부 조직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분포하기 때문에 치액 조직을 제대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척추마취가 필요합니다. 척추마취를 통해 항문 부위를 지배하는 신경을 마취시킨 후에는 수술 때 엎드린 자세에서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견인기를 사용하여 항문을 확장시킨 다음 치액의 위치와 범위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집도인은 확장기를 이용하여 탈출된 점막층과 치액 조직을 항문 안쪽으로 밀어넣은 다음 360도로 돌아가면서 복주머니 모양으로 봉합사를 통과시킨 후 원형 봉합기 한쪽 끝에 묶어줍니다. 이어서 원형 봉합기 본체를 연결하고 원형 봉합기 내부로 치액 조직을 끌어들이면서 봉합기를 조인 다음 장치를 작동시켜 원형으로 치액 조직을 절단하면서 점막을 문합합니다. 끝으로 치액 조직이 잘 절제되었는지, 지혈은 잘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항문 밖으로 늘어난 최피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수술 후 진행 과정. 수술 후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수술 부위에서 조금씩 피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조직을 문합한 스테이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막 조직 속으로 묻히기 때문에 항문 협착 등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부작용. 통증. 수술 후 3, 4시간이 지나면서 마취가 풀리면 통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질 수 있으나 기존의 치액 절제술에 비해서는 통증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진통제 투여와 자육을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출혈.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전까지는 평상시 또는 변을 볼 때 약간씩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환자의 약 1% 정도에는 대변에 의해 봉합 부위가 자극되면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혈은 바깥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지만 직장 내에 고여있다가 한 번에 배출되기도 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지혈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출혈 양이 많을 경우에는 수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후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병원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대변에는 다량의 세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부위가 감염되어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은 좌욕과 항생제 사용을 통해 예방하고 조절하는데 염증이 심해지거나 농양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주사 항생제 투여나 절개 배농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문 협착.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부위가 아물면서 항문이 좁아지는 항문 협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문 협착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섬유수를 복용하여 변의 양을 늘리거나 수지 검사를 통해 좁아진 부위를 확장시키기도 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봉합 부위의 스테이플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피. PPH 수술을 통해 타랑된 조직을 복원시키고 필요시 늘어난 피부 조직을 절제하기도 하지만 수술 후에도 최피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국소마취를 통해 추가로 최피를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재발. 수술 후에도 변비나 과도한 힘주기 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항문 주위의 혈관 조직이 다시 늘어나면서 치질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질 수술을 받은 분들은 변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고 변기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PPH 수술 후에는 봉합 부위에 스테이플이 남아있기 때문에 드물지만 만성 출혈이나 염증, 변비나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봉합 부위의 스테이플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 직장의 일부가 늘어나거나 직장과 질 사이에 누공이 형성되는 직장 진루가 발생한 경우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액 절제 수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